안녕하십니까. 뷰티풀 시크릿 김현숙입니다. 나이가 든 사람 이마가 꺼져 있고 젊은 사람은 좀 볼록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마가 좀 꺼지면 들어 보이는 이런 착시현상을 갖게 돼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. 근육을 움직이면 열을 발생을 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 이제 연소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두피에 있는 항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잘 못 가거든 그 부분은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마 부분에 영향이 안 가다 보니 꺼질 수밖에 없고 노화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. 꺼지는 사람의 특징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분이죠. 저녁에 이렇게 머리를 두상을 만져보면 열이 후끈후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. 두피에 열이 좀 있다라면 두피에 열을 빼주는 게 제일 1순위라 생각합니다. 가볍게 주먹을 쥔 다음 양손의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 목부터 이마까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흔들어주며 이마 부위만 위에서 밑으로 내리듯이 흔들어 줍니다. 손끝을 이용해 목부터 이마까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동글치기 합니다. 가볍게 주먹을 친 다음 양손의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 목부터 이마까지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제자리에서 동글치기 합니다. 가볍게 주먹을 친 다음 양손의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 목부터 이마까지 위아래로 쓸어 내립니다. 가볍게 주먹을 친 다음 양손의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 목부터 이마까지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. 양손의 손끝으로 목부터 이마까지 5cm 간격으로 벌려서 잡고 안으로 모아줍니다. 이마에 열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두피에 있는 항공이 막혀서 그렇거든요. 그래서 항공을 열어줄 수 있게끔 우리가 공주빗이라 해서 빗 이런 빗이 있거든요. 빗질을 좀 더 많이 해주신다라면 훨씬 더 그 이마 열이 식을 수 있습니다. 모자를 쓰는 습관을 고쳐주셔도 열이 좀 더 잘 빠져나가니까 이마가 볼록해질 수 있고요. 모든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심장에 가까운 데부터 마사지를 서서히 하면서 이마까지 마사지를 했을 때 훨씬 더 이마 부분에 혈액이 더 잘 가서 이마가 더 볼록해질 수 있죠. 우리가 엄마랑 아빠가 다 비만이어도 20%는 비만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것은 뭐냐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날씬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유전적으로 이마가 꺼진 것도 내가 노력해서 다시 볼록하게 나올 수 있죠.